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암 못 보는 사람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이 참 불편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무척이나 무례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라던 시대의 상식을 그냥 질문으로 물었던 것에 불과하죠.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질병과 부상당한 것, 그리고 장애가 생기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의 명백한 문제는 죄 없는 사람도 아프거나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들의 이해로 맞추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선천적인 장애는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다, 혹은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지은 죄의 결과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이해가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임신 기간 중에 독한 약을 먹거나 강한 술을 마신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선천적인 기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모든 질병과 선천적인 기형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아직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면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대답입니다. 특별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대답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모아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연못에 가서 눈을 씻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이 있죠. 왜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눈에 왜 침을 바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행동에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을 가지시고 그것을 빚으셔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을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눈먼 자의 시력이 생겨나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이 씻겨졌던 그 연못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이라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신 역사인 창조를 직접 다시 실천하신 것이죠. 이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마술을 부리시거나 사기를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창조를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잘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대신에 그들은 안식일 법이 어겨졌다는 것에서 불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치유자가 메시아인가 스스로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묻는 대신에 이들은 안식일 법을 어긴 예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논쟁으로 그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증인들을 불러서 진실을 가려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그들은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그 사람을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 정죄하며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보이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시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눈이 멀었던 그 자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눈먼 것이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눈먼 자의 보이지 않는 장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눈을 보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눈먼 현실은 여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눈먼 자들의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의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의미를 볼 수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배워야 할 본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역경,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우리가 씨름하는 아픔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벌을 자초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또 당신께서 넉넉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못난 것들을 가지시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을 붙드셔서 자랑스러운 것들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절망을 가지시고 그것을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회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훨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우리 안에 새로운 시력을, 영적인 눈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헬렌 켈러죠. 그녀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겼던 시대에 그런 장애들을 극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준 사람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는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나눠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관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짐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보배를 우리가 가졌지만 여전히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장애와 연약함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 다운 신드롬과 같은 유전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그 인간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신의 장애나 고통이나 아픔을 마주하신다면 내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불편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헬렌 켈러처럼 그냥 그 아픔을 그대로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우리의 부족한 힘을 붙드셔서 우리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대부분을 우리 인간의 고통을 없애시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치유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것만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그 끝이 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광야의 시간은 우리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시간에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셔서 모이는 예배를 더욱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냥 두시고 더 중요한 영적 능력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 영적인 아픔을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눈먼 자의 눈을 다시 창조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온전하게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 부족한 것, 못난 것 모두 아뢰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이 예배하는 곳, 그들이 찬양하는 곳에서 주님의 강하신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